8분 정이 괜찮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가면은 스캔들이 생긴다. 그 스캔들은 아무래도 안 좋은 스캔들이겠죠. 왜냐하면 스캔들은 18번 달은 불륜을 예시하는 카드니까요. 여기까지는 또 딸의 성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딸의 성향에서 딱 보면은 이 해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해장 때문에 간다.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해주면 되겠고요. 이제는 내담자 상담하시는 50대 어머니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는 15분 딱 맞아. 이 딸 때문에 이 주위의 친구들 딸 친구와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.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그리고 어머니는 성격이 그 가정이 좀 보수적이라 했죠.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. 송아리를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어머니도 여행을 갔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. 왜? 아까도 말씀드렸죠. 남녀 혼성으로 가니까. 여자들끼리만 간다 해도 불안해서 안 보내주겠는데 남자가 같이 끼었다. 남녀 혼성으로 간다. 그리고 우리 딸이 그 해장을 좋아하는 것 같다.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. 항상 집에 오면 해장 이야기만 하고 그 선배 이야기만 하고 계속 그런 말만 하니까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. 왜? 온 가족이 아버지, 엄마, 아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. 또 엄마도 이 보면은 한 가정에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훌륭한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지금 계시죠. 그러니까 어머니도 참 괜찮은 어머니입니다. 참 많이 배웠고 괜찮은 어머니고 훌륭한 엄마와 자상한 엄마와 말 잘 듣는 며느리 그런 상이죠. 3번 여자교. 참 어머니도 괜찮죠. 딸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도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. 아까 말씀드렸죠. 고지식하다. 왜냐하면 여기서 어머니가 소심한 성격이고 고지식한 좀 보수적인 가정이니까 어머니가 융통성이 없다.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렸어요. 자, 무슨 결단을 내렸을까요? 못 간다. 확실하게 못 간다 결단을 내렸대요. 확실하게 못 간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나마 아버지 몰래 그래도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 몰래라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다 이런 확신만 쓰면 아빠 모르게 남편 모르게 딸을 그냥 이 보내려고 했대요. 그런데 카드로 다 이 불확실하니까 상담 중에 그러면 좋습니다. 안 보낸다는 확실한 마음, 확고한 마음을 정하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밑에 결말 카드에서 결론을 지어주니까 결말 카드 끝까지 보고 그때 결론은 된다고 하였죠.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결론 카드에서 아직 세 장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끝에 가서 결론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론 카드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. 50번 장에 나왔죠. 브레이커. 자, 딸은 여행을, 이 괜찮은 딸은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이미지가 깨진다. 다 빵꾸 났죠. 브레이커.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바퀴 구멍 났죠. 안 좋다. 진짜 이게 첫 장부터 나왔으니까 다음 장이 좋게 넣어도 웬만하면 보내지 마십시오.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또 다음 장을 열어보면요. 52번 미로. 자, 앞뒤가 다 막혔죠. 미로. 제목 미로 그래도 꽉꽉 막혔죠. 헤매고 있어요. 딸은 리더한테 뭔가 묶여서 헤매고 있다. 지금 현재도 헤매고 있다. 그 눈이 멀었다 이거죠. 그러면은 그 선배한테 눈이 멀어가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죠. 눈이 멀어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은 완전히 더 헤매겠죠. 안 좋죠.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알겠죠. 마지막 결론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. 이 결론에서 어떻게 나올까요? 7번 신뢰. 기다림이죠. 안 좋다.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갔다 오면은 혼자 선배를 기다리고 여행 갔다 오면은 여기서 딸은 여행 갔다 오면 이미지가 깨진다. 장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딸은 모든 게 깨져가 있다. 다음은 헤맨다. 여행 갔다 오면 출구를 못 찾고 헤매가 있다. 어딘가 가치가 있다. 왜? 마음의 병을 얻었어. 마음의 병을 얻었으니까 그 치유가 안 되겠죠. 기다리다 보면은 혼자 이 신뢰, 걔가 충직한 게죠. 선배한테는 일편단심이었는데 스캔들 문제로 사여서 혼자 연락이 올까 말까 기다리고 있죠. 근데 남자는
연락이 안 옵니다. 왜냐하면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행 갔다 와서 딸을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한다. 그럼 즉 말해서 불륜카드라 했죠. 스캔들 임신카드. 딸은 여행 가서 임신을 해가 왔다. 여기서 이미지가 깨졌다 했죠.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졌다. 이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나이보다 성숙하고 여왕 괜찮은 여자 이미지 딸의 이미지는 완전히 깨져서 출구를 못 찾는다. 미로 속에 갇힌다. 어딘가에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. 왜?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. 여자 교황은 임신을 했죠.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2분과 18분은 100% 임신을 했죠.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상으로 본다고 했죠. 조상 무덤. 이 두 개만 나와도 조상 무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조상 무덤이 처가 안 좋거나 조상 무덤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스캔들 불륜으로 봤을 때 임신이 돼서 딸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. 헤매고 있다. 딸은 이 남자를 한없이 기다리지만 이 남자는 딸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. 왜? 선배가 여행을 가서 이 딸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좀 갖고 놀다가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딸을 버렸다. 이렇게 결론이 짓습니다. 그래 제가 우리 공부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이래도 설명하면 좀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겠죠. 여행을 보내지 마세요. 보내면 꼭 이 뭐 문제가 생겨가 옵니다.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? 할 때 안 좋은 스캔들이 있습니다. 스캔들 문제가 있습니다. 남자 여자와 혼성으로 어디 멀리 갔다 여행을 갔다 하면 결론이 어떻겠습니까? 정상적은 아닙니다. 또 여기서 입장에서 딸이 너무 이 선배를 좋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더욱 안 좋습니다. 이 카드는 불륜을 만들어내는 카드인데 불륜을 표시할 때 이 카드가 나오는 카드인데 또 임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내지 마십시오.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다 어머니 생각에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안 좋대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내지 마십시오. 묶어서라도 보내지 마십시오. 아니면 이 딸이 이미지가 다 깨집니다. 이렇게 상담이 끝났습니다. 그래 어머니는 역시 그렇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대요. 안 그래도 좀 보수적인 집안인데 여자와 남자와 며칠 동안 여행을 갔을 때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대요. 남자와 여자와 모이면 다 스킨십도 있고 뭐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 엄마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집안에서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하고 있었대요.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. 한 달 넘어서 전화가 오셨는데 못 가게 했는데 딸이 부모 몰래 여행을 갔는데 선생님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선생님 저 정말 임신해가 왔습니다. 임신해가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대요. 그런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. 딸이 하는 행동에서. 그래 어머니 여행 갔다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임신 가능 여부를 알겠습니까? 하니까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임신 여부로서는 여행 가기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대요. 왜냐하면 딸이 집을 나갔대요. 여행 갔다 와서 한 20일이 넘도록 그건 한 달 동안을 집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밖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울기만 하고 방에서 같이 갖고 살았대요. 여기 나가죠. 미로 속에서 돌파구를 못 찾고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나가갖고 소식이 없대요. 소식이 없은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? 하니까 한 3, 4일 됐대요. 그래 아는 친구들, 딸 친구들을 수소문 끝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배하고 교제는 진작에 있었고 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딸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완전히 뭐 몸이 달아가 있는 상태고 저 집에서는 부모님들은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. 벌써 임신 카드가 나왔는데 뭐 굳이 여행 가서 임신이 됐다 이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. 그래 친구들은 둘이 사귄다. 그 선배와 같이 사귄다고 소문은 다 났대요. 그래 결국은 남자는 이 여자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딸을. 그래 여자는 가출을 했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는 전화와 오셔서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오겠습니까?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? 상담을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저도 답답해갖고 그냥
뭐 그렇다고 이 정확한 답을 타로칼에서 못 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. 그러면 연락이 안 오겠습니까? 하면서 그래 또 전화 통화로 끝났는데 이번 사례는 여행 가서 있었던 일인데 여행 가기 전부터 스캔들이 있었던 일입니다.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